일단 그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. 그 누구지?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, 이재명. 선생님 개인적으로 엄청 팬 아닌가? 선생님이? 팬인데 왜그 얘기를 또 하시지? 네, 이재명 씨의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? 선생님 봤을 때. 요즘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, 제가. 저도 아, 되게 궁금하신 분 중에 하나라. 네. 네. 이분은 정치를 손을 안 놓으셔요. 네. 손을 안 놓으시고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이분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. 모르는 분이 없어서 정치에 끝없이 이분이 막 진출하시고 막 이분이 근데 머리가 비상해서 막 뭐든지 좀 하시려고 좀 많이 진출하시는 분 같아요. 요번에 그 인천 쪽에서 나가시는데 네. 그 당선될까요? 내가 봤을 때는 좀 당장 많이 밀어주시는데 많이 밀어서 당장 되실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뭐 다른 뭐 나쁜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혹시? 이분이 지금 한쪽으로는 좀안 좋게 나오잖아요. 네. 나오는데 그래도 이분이 파워는 있어요. 파워는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그래도 많이 밀어줘요. 밀어줘서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정치에 그래도 밀고 나가실 것 같아요. 근데 되실 거, 내가 봤을 땐된 걸로 나와요. 운기가 꺾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, 없나요? 꺾이는 거 없어요. 아예 없어요? 네. 지금 뭐 대통령 그 되신다고 하다가 대통령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래도 꺾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당당하신 것 같아요. 기가 그만큼 세죠. 뭐,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좀 운기가 안 좋다고 막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. 운세는 네. 이분이 올해는 이분이 운세는 사리적으로 따지면 기는 살아 있어도 운세는 조금 안 좋긴 안 좋아요. 그러나 그래도 많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씹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꺾이진 않는다. 예. 일단은 당선 확정? 네. 확정? 네. 알겠습니다. 나또저 가는 거 아니야? 미움받는 거 아니야? 응?